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요즘에요. 지난번 한번 출연하고 스타가 됐어요. 너무 멋지신 거예요. 야, 말도 너무 구수하게 하시고, 충청도의 그 구수한 사투리로 김문 지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죠? 김문 도지사가 왜 대통령이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왜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그때? 다른 것보다 이제 우리 김 지사는 현장에 대해서는 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장을 얘기하면서 다니십니다. 근데 그거는 시찰입니다. 그냥 내려다보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나서 자라서 바로 거기에서 피와 땀을 흘려본 사람하고 시찰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김 지사께서 이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여러 문제들을 바로 국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잘 풀어나가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지지하고 속된 말로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다른 데 줄을 쓸데 없어서 쓴거 아니에요? 이게 따로 갈 데도 별로 없고요. 네. 아유, 속 터져.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우리 김용태님. 왜 그럽니까? 왜 아유, 속 터져.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에. 지금 우리 새누리당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네. 그야말로 기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기절할 노릇이죠. 그러다 보면 이게 골수에 바람이 들면 죽습니다. 그게 바로 기절 초풍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무언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일방 통행, 그야말로 이 지지율이 뭐 높다는 건뭐 우리 새누리당한테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한 분의 절대적으로 강자인 후보를 갖고 있어도 좋긴 한데,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 당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막혀 있다는 거. 참 이건 큰일입니다. 나중에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제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오늘 뭐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사소통이 일방통행시대, 이번 연찬에 또 그래서 문제가 많았다. 뭐 김성태 의원이 그 부분 가지고 앞에서 아주 문제제기를 아주 세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일방통행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용기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로 이 프로그램을 그 친박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도 보고 있으니까요. 분명 개선될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 오늘은 주인공이 우리 김문수 도지사니까. 네, OX 게임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OX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문수는 짠돌이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요? 네, 김문수는 짠돌이다, X다요. 자, 짠돌이다. 둘다좀 동그라미입니까? 자, 우리 김용태 의원이죠. 왜 짠돌입니까? 사실 뭐 일을 좀 하려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고요. 뭐 다들 좋은 뜻 갖고 모여서 자기 경비를 써가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뭐 인생사, 세상사 살다 보면은 이리저리 저녁 때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어떤 장소 가서 뭐 밥도 먹어야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 지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들 뭐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사님이 뭐 워낙 청빈하게 사시는 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따로 없는데 하여튼 뭐 새가 잘 모이지 않는다고들 주변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뭐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여튼 뭐 그런 건좀 있습니다. 그래요. 정치가 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후원금을 지금 도지사는 못 받게 돼 있죠. 후원금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맞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답답하실 거고요. 네. 야, 그 월급도 국회의원보다 적어요. 국회의원보다 적죠. 적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지사님이 이제 도우려고 모인 사람들이 네. 돈 1,000만 원씩 객출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사무실도 좀 얻어야 되겠고, 자부당 간에 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운영 경비라는 게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래도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한번 그 정말 단기 필마로 해보자. 뭐 그런 각오를 매일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1,000만 원씩 모아서 우리 도지사님 도와주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뭐 저희들이 뭐 저희들이 내서 하는 거니까. 자기들끼리 뭐 자기 사무실, 아, 자기들 사무실에서 거기서 자기들 경비 쓰는 거. 자기들끼리 경비 쓰면서 도와주는 거다. 저도 뭐 저도 대출을 1억 받아가지고 저도 좀돈 요즘 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시면 고기가 안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에는 조그만의 먼지만 있어도 대한민국 공안, 이번에 저기 아시죠? 이번에 불법 사찰에 들어가셨던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늘 평생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42년간 지금 불법 사찰 중입니다.
네. 왜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렇게 김문수 도지사 불법 사찰하라고 했을까요? 글쎄, 저도 몰랐는데, 아마 제가, 쓴소리를 좀 하기 때문에, 네. 밑에서 과잉 충성하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봅니다. 대통령께서 뭐, 사찰해라, 이렇게 하실 리는 없고, 네. 그 밑에 사람들이 아마 제가 대통령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손 좀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네. 밑에서 과잉 충성. 그래서 과잉 충성이라고. 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편인데 어떻게. 네. 그죠? 그리고 많이 친하시잖아요, 또 두 분. 아, 근데 뭐 저한테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래서 했구나 했는데. 뭐 저는 사실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네. 저희 친인척부터 문제가 없느냐 이러는데 저는 알기로 제가 친인척을 다 잘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괜찮았지만 네.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주변 친인척까지 많이 제가 모르는 것까지 찾아서 뭐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면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뭐 버스인가 택시 회사들이 기사들이 돈 모아준 것도 뭐 문제가 되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선거법상 문제가 돼서 네. 처벌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무 상관이 없는 저희 다만 제 뭐 동생이라든지 네. 조카라든지 친인척이라는 것 때문에 네. 상당히 사찰 당한 것들을 그 결과를 직접 가르쳐 주지 않지만은 저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네. 그럴 때 미안하죠, 친척들한테. 저는 또 원래 그렇죠. 제가 아주 별난 사람이 돼서, 대학 1학년 때부터,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42년 동안 늘 감옥에 들락거리거나, 네. 또는 뭐, 도피 중이거나, 뭐, 네. 이렇게 사찰 받아왔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네. 참, 인생 참 힘드시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하나 드릴까요? 김문수는 잡기에 능하다. 잡기라는 것은 뭐 당구, 골프 뭐 여러 가지 바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잡기에 능하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했습니까? 잡기에 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님 말씀. 참 김문수 지사 제가 아는 바로는 천하에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할 줄 아는 게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일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좀 릴렉스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제가 보면은 오로지 일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야 이게 사람이 좀 이제 쉬엄쉬엄 꼭 우리가 디딜 방아도 돌릴 때 손 놓을 틈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네. 정말로 뭐 일밖에 모르시니까요. 제가 사실은 지사님 그 안지가 이제 21년 됐거든요. 네.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일을 같이 한 게 2004년도 그 17대죠. 그때 공천심사위원장 하실 때 제가 뒤에서 조금 실무작업을 도왔었습니다. 그때 일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이게 목숨 걸고 그냥 일만 합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면. 아이고, 정말. 죽죠. 정말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뭐 이런 말 써도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 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워낙 철두철미하시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 나오는 보람을 찾는 거지 사실은 그 자체로서는 재미없는 사람은 확실한 네. 것 같아요. 지금 뭐 칭찬하는지 욕하는지 헷갈린다. 지금 재미없다. 네. 네. 아, 근데 중요한 말씀도 참 재미없게 하세요. 방송을 하면서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아, 너무 단조롭게 얘기해. 그게 좀 답답하다. 제가 예전에 들은 건데 지사님한테 지사님 아버님께서 평생 집안일 보다가 그 집을 다 말아 잡수신 거죠. 뭐 솔직히 뭐 아버님이 그 경부 그 네. 몰락한 양반과 네. 집안했는데 식구들은 많고 먹일 자식들은 많은데 이게 참 그 당시에 뭐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하여튼 돈 생기면은 집안일에 다 이렇게 쓰셨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으신가 그래서 그 본인 스스로는 그 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초점 맞추지만 정말 집도 좀 돌아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문수는 공처가다. 공처가다. 동그라미일 것 같은데. 예. 왜냐면 남자는 경상도라 그러고 여자는 전라도. 여기 순천이죠? 그렇습니다. 네. 순천. 사모님이 순천이니까. 네.
자, 본인이 말씀이죠. 여기서 얘기하면 이상합니다. 저는 뭐 너무나 저희 집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이 변해서 두려움이 된 게 공채가. 그래서 애착하면서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공채가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좀 사실하고 좀 다르고요. 네. 사랑해서 그 공채가 된 것 같지 않고 저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말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지 생각해보면 감옥을 뭐 제 집 떠나듯이 하고 도망다닌 거 따져보면 뭐 정말 사모님한테 100번 매일 저라고 살면서 좀 모자라죠. 아마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공정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우리 김영태 위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좀 객관적이고 저는 주관적. 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도망가고 끝까지 계신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렇게 글쎄, 감옥 들락달락 했어도. 뭐 아마 갈 데가 없었나 봅니다. 아,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사진 보니까 무척 미인이시던데. 김문수는 벽창호다. 알겠어요. 벽창호. 하나, 둘, 셋. 아, 벽창호입니까. 좀 유연성 있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김용태. 이게, 이거는 이제 제가 지사님한테 그 듣기도 하고 바로 이제 동생분한테도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마 그러셨나 봐요. 이제 웃고 다니면은 웃지 말라고 복달아나고 사람 해포 보인다고. 네. 아마 그게 이제 저희 경북의 양반 안동가의 그런 가풍 아니시겠어요? 네. 그럼 일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철두철미한 거를 넘어서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숨 걸고 네. 그게 일이면 일, 사람 관계면 사람 관계. 근데 늘 사실 일보다도 다음에 사람 관계에서도 이게 좀 뭐 밀고 당기고 다음에 때로는 약간의 이제 스핀도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죽어도 깨나도. 그래서 참 일할 때 보면 조금 예. 답답합니다. 예, 하여튼 그러면은 뭐 벽창호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라이크 벽창호 그런 수준인 걸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사님이 우리 김 의원을요 저 옆에 두셔야 되겠어요. 네. 그 스핀을 걸 수 있도록. 예, 그죠? 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우리 벽창호인 우리 김문수 지사 옆에 이 스핀돌이 우리 김용태 예, 의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또 저 이상으로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네. 제가 볼 때는 벽창호는 아니지만 정말 일에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네. 저보다 모든 면에서 더 철저하고 더 잘하기 때문에 후보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아, 그래요? 서로. 책 내신 거 제가 봤는데 네. 좀 봤는데 아, 그 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교본으로 삼아서 꼭 읽어볼 네. 만한 책. 대단합니다. 아, 철저하시더라고요. 관리가.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 이건 조금 예리한 질문인데. 김문수는 이분을 노리는 게 아니다. 네.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것이다. 하나, 둘, 셋. 아, 엑스입니까? 왜 차기 대통령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럼? 뭐, 저는 선거를 다섯 번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안 된 적이 없어요. 그 네. 이번에는 여섯 번째인데, 여섯 번째는 안 된다고 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끝장을 낼 생각입니다. 끝장? 네. 그럼 차기는 아직은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다? 차기는 없다. 네. 이번에 끝장을 보자. 끝장을 낸다. 근데 지사님 뭐 결기는 좋으신데요. 지금 몸이 조금 들따라주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사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지사가 아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네. 국회의원을 세 번 했습니다. 도지사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2% 머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3.2%요. 3.2%. 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도 지금. 네. 그런데 저는 다만 믿는 구석이 있다면 아직 지사님의 이 진정성 그리고 지사님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네. 현장에서 정말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점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면 지금의 정체된 지지율을 탈출해서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 단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에 철두철미한데 일이라는 게 늘 뭐 요새는 일이 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여유를 갖고 다음에 그 시야를 네.
이때까지 살아왔던 시야보다 더 넓혀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은 성과를 엄청나게 내지만 내는 성과, 내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통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들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지사님이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차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사실 처음에 우리 지사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일자리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 방송하는 걸 보면서 야,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뒤에 있거든요. 그죠? 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와, 많은 사람들이 왔군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일을 하시는 거야. 여기서도 야,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구나. 이렇게 하나 하는데 이렇게 수십 명이 와서 한다는 거. 아, 근데 본인이 또 뭔가 배워간다는 느낌을 내가 딱 받았거든요. 자, 대한민국 경제. 이 경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경제 어렵지만은 어떤 경제 철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네. 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네. 엔진입니다. 주체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더 투자도 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서 채용도 하고 또 더 봉급도 많이 주고 사회적인 기여도 할 수 있도록 그 세계로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아름다운 제품, 훌륭한 제품 만들어서 세계인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더 좋게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흔히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 보면은 자기가 뭐 일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은 투자를 더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하시겠습니까? 네. 우선에 가서 물어보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도 기업 지원 SOS팀을 만들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업인들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차를 몇 대 사서 현장에 바로 뛰어나갑니다. 네. 그래서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은 더 생산도 잘하고 채용도 더, 사람들 더 많이 채용할 거냐, 수출도 더 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현장에 달려가서 말씀을 듣고 그분들 이야기를 도와주는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신데. 자, 그러나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상생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라는 것은 발목만 안 잡으면 날아가시는 분들이고, 중소기업은 그래도 아무래도 지원하고 신경쓰고, 네,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주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은 기술도 지원해드리고 해외 시장 개척도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자금이 부족하면 자금도 빌려드리고 사람들도 더 그리 배치를 해드리기 위해서 사람도 해드리고 어린이집도 만들어드리고 뭐 이 또 맞벌이 엄마들을 위해서는 애들 학교 갔다 온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과 후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해서 숙제도 같이 해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은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짝을 이루어서 세계로 나가고 또 국내 시장에서 잘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3D 업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D 업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랬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은 제조업 쪽은 잘 안 가려고 하고 네. 오히려 지금 이런 방송 또 문화예술 교육 또 사회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금융 뭐 유통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7대 서비스 산업을 제가 적극적으로 넓혀가지고 이런 데는 또 많은 규제가 있어요. 못하게. 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규제를 풀고 밀어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제 꿈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 찾아가는 서비스네요. 네. 부장님, 네. 어떠세요? 우리 저 지사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참 구구절절이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참
조금은 지루하시죠. 우리 유시민 우리 저 전재 진보당 대표께서 오르신 말 옳은 말씀을 싸가지 없게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기 한다기 하나인데 참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우리 지사님께서 일자리로 잡으셨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하자. 네.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중요한데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뭐냐? 대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대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판을 짜자. 네. 대신 폐화하지 않은 게임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 심판을 봐서 대기업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뉴 프론티어. 이 제로섬 게임은 하면 안 된다.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야 된다. 바로 대한민국 뉴 프론트의 가장 중요한 무대는 바로 통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통일이라는 건 단순히 안보적 관점이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경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는데 가슴이 뻥 뚫리더라고요. 자, 이제 좀 우리 지사님 좀 약점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김용태 의원. 네. 본인은 너무 아파, 이 얘기를 하면. 도지사를 중간에 완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면, 중간에 대통령이 되면 그만둬야 되는. 그러면 경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도, 뭐라 그러는가, 시민입니까? 예, 네, 경기도민들은. 도민들은 좀 서운해하고, 그걸 가지고 여러 또 상대의 적들이 그걸 늘고 늘어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사실 좀 약점이 될 수 있죠. 예,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지사님하고 대판 싸우고 그냥 찢어지기로 할 정도로 그렇게 저도 막 화를 엄청 냈었습니다. 네. 던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죠. 네. 뭐 도정의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다음에 거기에 다시 재선거를 하려면 돈이 얼마 보궐선거를 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리고 말리시는 분들 얘기가 또 다 진심을 담아서 지사님을 위해서 하시는 얘기겠죠. 그러나 사실 저는 100가지 이유보다 던져야 할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 던져야지 뜨지요. 왜? 뜬다는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김문수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 제가 경기도에 이 도지사직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던지겠다라고 나서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지사님이 정말 철저한 강점이자 약점인 게 뭐냐면 너무 철저하시다는 것. 다음에 이 책임감. 참 이거를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지사님의 정치적 비전과 미래를 보고 저도 사실을 뛰어든 사람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부장님한테 왜 그때 못 도지셨느냐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뭐 저보다도 더 정확히 더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아주 저보다 젊기 때문에 더 아주 심플하게 방향과 이런 문제를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아, 또 한 가지 또 아픈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가 넘으면 내가 박근혜 비대위원장 돕겠다. 대통령 되는데 돕겠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누가 어떤 기자가 술자리에서 그러면 도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당연히 도와야지 뭐 이런 정도 한 건데 그걸 그냥 그렇게 서서 자꾸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자들이요. 어떤 부분에서 참 그 얄궂어요. 그죠? 특권이죠. 기자의 특권. 그 글로 장난이에요. 글로 이렇게 딱 짜집게 하면요.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자,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 좀 됐습니다. 지지율을 지금 이제 3%대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10%는 돼야지 국민들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요. 자, 지지율을 좀 높일 만한 획기적인 전략 같은 걸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쾌도난마에 자주 나와야 되겠어요. 그게 전략이십니까? 네. 결국은 제가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했고요. 그러나 제가 이 경기도정만 하더라도 법정 사무만 8,000가지가 넘고 한 일이 많고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우리가 청렴도도 전국에 1등이 하고 복지도 무한 돌봄이라는 복지도 연속 3년 4년 계속 상을 받고 이래도 네. 보도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사람들이 경기도민 또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비단 옷을 입고 밤중에 길을 가는 것 같은 이런 꼴인데 언론에서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많은 지지도 상승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열심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태 의원 그 전략 옆에서 네. 도우시잖아요. 지금 이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네. 거 저는 언론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실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사직생의 각오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국민들이 인정해 주셔요. 다만 인정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네. 끝까지 필사적으로 해나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사님이 갖고 있는 여러들 오늘 비전과 정책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좋은 정책들, 좋은 비전들 꼭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전 개인적으로 좀 쓰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중요한 길목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도지사직을 6년 동안 하면서 이 경기도라는 대한민국의 약 1200만이 넘는 큰 광역자치단체를 비교적 일자리도 전국에서 제가 6년 동안 전국의 모든 일자리의 50% 이상을 경기도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복지도 무한 돌봄을 통해서 전국 최고의 복지를 연속 3년 동안 최우수상을 탈 정도로 해냈습니다. 또 다른 많은 기업 유치라든지 또 국방 안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최전방을 지키는 군을 위해서 또 미군 육해공군 해병대 많은 지원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최전방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했습니다. 교통 문제도 많이 해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또 경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좀 살펴주시고 단순히 말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그동안 현장에서 1200만 이상의 경기도민과 함께 뛰었던 이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평가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맡으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랑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좀 많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긴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 오늘 또 지나시다 들리는 우리 김영태 의원에게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메가다 장군이요. 1950년 6.25 전쟁 때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이 나라가 복구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가다 장군이 못 본 게 있었습니다. 한국민들은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역전시키는 그러한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진의 쾌도남마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